이게 채식에 대한 영화를 생각 못하고 이 밭에서 나는 소중한 이 채소와 이런 거를 아주 소중하게 다뤄서 하나하나 요리해서 먹는 심지어 그쵸. 아카시아 꽃튀김도 있고요. 쑥갓 튀김. 근데 완전 예술입니다. 이게 탁 튀김 옷을 입혀서 이 튀김 물에 딱 넣는 순간 활짝 꽃이 펴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환상적이다 라고 해서 저도 집에서 튀김을 해볼까? 그 생각까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봄풀, 봄나물 이런 거를 튀기는 건가요? 네. 튀겨서 먹기도 하고. 그 참 그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음식이 전라도 지역 가면은 그 상추튀김이라고 상추를 튀겼는 줄 알았는데 상추튀김이라고 해서 이야 상추 이런 신박한 맞아요. 그럼 이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인데 너무 신박하다면서 되게 주문했더니 상추랑 튀김이 나와. 튀김을 상추에 싸 먹는 거였어.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. 대신 소스가 있죠. 간장 소스. 찍어 먹는데. 맞아. 맛있더라고요. 네, 놀랐네요. 윤민경님,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밤조림이 밤조림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따라 만들었다가 폭망해서 그냥 사 먹었습니다. 사 먹어도 맛있었습니다.라고 보내주셨고, 김기현님, 낯선 곳에서 귀농을 시작했는데.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. 이 점점점에서 너무 많은 감정이 느껴지네요. 그때 리틀 포레스트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준 영화예요.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. 그 왜 너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귀농의 어떤 어두운 단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. 아 그렇군요. 예,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굉장히 그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에요. 그런 채널만 또 굉장히 많은 걸 보니까 몇 개 봤었는데 아, 힘드시겠다 싶더라고요, 진짜. 약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. 네. 자, 리틀 포레스트 원작이 있습니다. 네, 이가라시 다이스케 이제 만화인데요. 여기서 이제 그 귀농이 힘드시다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가라시 다이스케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를 이제 그릴 때 직접 귀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밭을 일구고 또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그거를 이제 만화로 옮겼고요. 그러면서 그 만화가 인기를 모으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 영화는 2부작이에요. 2부작. 네, 봄과 가을, 여름과 겨울. 네,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리틀 포레스트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판과 한국판은 이제 채식과 육식. 그래서 일본판 같은 경우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잘 먹고 잘 살자. 예, 네,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 과연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. 만화도 그렇고. 그래서 어떻게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고 했느니 한국판 같은 경우는 채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채식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국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장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렇진 않나요? 글쎄요. 저 모르겠는데. 근데 그 어린애들한테 채식 강요하는 부모님들 얘기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. 절에서도 종자승들한테 고기를 먹여요. 아 그렇군요. 예, 애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장기에 고기를 안 먹이면 어떡해요. 아 그렇구나. 예. 아무튼 한국판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삶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이제 한국 특히 수도권에서의 삶은 좀 하나로만 너무 모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일본 한국과 일본판의 제일 큰 차이는 고기가 있냐 없냐. 네, 그렇죠. 거기서 파생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. 네, 그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변함없이.